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제목에 일본 8조 대 한국 1.2조 반도체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은 8조를 투자하고 한국이 1.2조에 투자를 했을 때에 우리가 반도체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이 팍팍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8조, 한국이 1.2조 보조금 없이 세액 공제만 찔끔 나오고 클린룸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도체 건설 공장 현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 반도체의 건설 현장의 모습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러한 공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는 미국의 22%,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용인시의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성립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산출한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돈을 2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 2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미국과 일본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인센티브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에서 각각 5조 원, 8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죠. 그러면은 삼성이나 SK, 사기업의 기업으로서 한국의 지금 엄청난 원삼 SK의 126조, 그리고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26만평에 무려 36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 한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주 쥐꼬랑지만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은 대량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과연 투자를 한국에다 할까요?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할까요? 저도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하지만은 기업은 영리가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세계 최대의 반도체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같은 인센티브 분석은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산출했는데 죄송합니다. 신규 반도체, 우리가 팹 공장이라고 그러죠. 투자금 20조 원 중에 부지, 건물에 6조 원, 인프라 설비 4조, 공장 공정 장비 10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0조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지난해 말 한국에서 종료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은 건데 자, 대한민국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특례시를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마당에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한국 정부가 이러한 반도체 그 공장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에 기업이라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뭐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SK와 삼성이 여기에 투자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만 존재하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크린룸을 비롯한 인프라 설비 투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20조 원의 투자금 중 인프라 설비와 부지 건물 비용 10조 원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결국 반도체 장비에 10조 원의 15%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어치의 세제 혜택만 공제받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을 우리 정부는 본받아야 될 겁니다. 이마저도 더 깎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라서 조세 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은 조세 절감 후에 20% 상당을 농어촌 또 특별세로 내야 되고, 그래서 반면에 미국은 직접 보조금 투자액의 5에서 15%와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합해서 5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한다면 총 투자액의 27.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건데, 과연 한국에 누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삼성 반도체 평택 고덕 신도시의 대규모적인 그러한 사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는 직접 보조금 투자액의 최대 50%만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설비 투자 세액 공제액 투자액의 20%, 2조 8천억까지 합하면은 인센티브는 10조 8천억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의 절반 이상의 54% 정도가 바로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김정희 반도체 산업협회 상금 부의장은 한국은 보조금 지원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처럼 세액 공제 중심의 반도체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쟁국에 비하면 한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는 현저히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이 최대의 그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국가를 꿈꾸는 이 마당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원삼SK의 바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가 설립되기만을 기원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 특히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본과 또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지금 반도체 전쟁이 선진국가로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게임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